아무런 연락도 없었거든요. 뭐 다 꺼져 있는 거야. 아직 제가 냉동실이나 냉장고 또 이렇게 다 물건들이 있어요. 아직 수돗물 한전, 뭐 GS 교통공사 다 전화했어요. 뭐래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이러이러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누가 했냐? 그랬더니 교통공사에서 했다. 교통공사에서는 GS에서 물어봐라. 우리 협상하고 다음 날 단종 공문 보냈다든지. 내가 전기를 끊는다고 했으면 물건 다 빼놨을 거야. 뭐 낫다는 것 같아요. 뭐 몇 개 점포 때문에 입찰이 늦어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보조자금 나가는 거 맞지. 그렇지 현재 진행 중에 하다 보면 이기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드렸잖아요. 상인들 흡수하는 날. 그랬더니 위에 전달했다면서요. 근데 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서요. 그 통과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내려왔다고. 그분이랑 얘기를 해야죠. 국내 비공들한테. 어? 아니 그러니까 원치를 안 해. 그럼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 카메라 다시 올라갈게요. 그러면은 왜 저희 하는 얘기 부끄러움 없어요? 부끄러움 있으세요?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 네. 비공개인데 공개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도 기자님들은 오셨는데 계속 못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올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은 참석 전혀 못 했거든요. 그 가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고 결과만 뭐 저희가 이렇게 양보하는데 왜 1cm도 양보를 안 하세요? 그 정도는 들어칠 수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 입장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6·7호선 유휴공간 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단, 거기에 피해 상인들의 구제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린 과거로부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인들을 계속 내쫓았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상인들을 계속 내쫓아야 되겠대요. 상인들과 대화는 할 수 있대요. 다만 상인들을 내쫓는 일은 멈추지 않겠대요. 이게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에요. 오늘은 더 참담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GS에서도 여러 명이 나왔고 지하철 공사에서도 그 처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이 4차거든요. 4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처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를 말씀드리니까 전해드린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담했고 GS는 무조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니네가 그거 계약서를 잘 보고 들어왔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참 참담했고 그리고 뭐 계속 정해진 룰이 있고 그 룰을 지금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룰을 깨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 이 룰을 깰 수 없다라는 11월 24일이 그 뭐 나가야 되는 최종 기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돼서 또 말과 알고 해서 계속 5년을 더 할 수 있으면 시작하면 좋은데 그런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무서워서.